올해는 장마 이후에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평년보다 강우량은 많았지만 일조량은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작물의 병해충이 확산하고 수확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복숭아 농장. 얼마 전 내린 비에 연그러가던 복숭아가 떨어져 여기저기 뒹굽니다. 떨어진 복숭아는 이미 다 썩었고 가지에 달린 복숭아들도 병든 게 많습니다. 마트에서 산 복숭아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었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 물러지면서 쉽게 썩는 겁니다. 밭작물도 문제가 많습니다. 콩밭에는 노린재나 나방 등 해충이 많고 우짜라는 피해도 우려됩니다. 열무밭은 비에 쓸려온 토사가 뒤덮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밀려 도랑이 메꿔져가지고 열무도 묻혀가지고 올 수확은 진짜 힘들게 됐어요. 고추나 땅콩밭에는 초여름 가뭄과 고온에 이어 한여름 생육기에 비가 자주 내려 탄저병이 번졌습니다. 고추나 잎이 시커멓게 썩어 전반적으로 30 내지 40%의 수확 감소가 예상됩니다. 벼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이삭이 잘 열리지 않고 비로 인해 벼대가 약해져 쓰러진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나 농작물 생육 부진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장목별로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